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이장상회 남세라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문화재만큼 유명한 농산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우리말로는 일년감, 한자로는 남만시. 그런데 유명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낯설죠? 아무튼 국보급 농산물, 남만시 지금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주의 국보급 농산물 남만시가 뭔가요? 남만시 몰라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우와, 이게 남만시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근데 이건 토마토 아닌가요? 예, 토마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남만시만 있다고 그러던데? 예, 남만시가 토마토입니다. 순수 우리나라 말로 일년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파란 거죠? 아, 파란 거는 유통 과정에서 7, 80으로 만숙되어서 약간 50% 정도 색을 났을 때 수확을 합니다. 향기가 너무 좋은데 저도 한번 수확 도와드려도 될까요? 수확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예, 좋아요. 장갑도 여기 있습니다. 꽃길을 딱 이렇게. 탐스럽죠? 네, 탐스러워. 사장님, 네. 이게 어떤 품종인가요? 경주 산지에서 대표적인 품종인데요. 옛날 어르신 드시던 안강 찰토마토의 어떤 풍부한 맛과 식미, 식감이 살아있는 동양종 계통의 도테란 계열입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나요? 남성인데 참 좋은데 딱히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남자인데 딱 좋아! 딱 좋아! 갈아서 먹어야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더 빨라요. 그러면 토마토를 이번에는 한번 끓여보고 볼... 어? 여기 라면이 있네요? 라면이랑 토마토랑 같이 끓여먹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도 즐겨 먹는 라면인데요. 토마토 라면입니다. 평상시처럼 물을 끓이신 다음에 네. 면과 토마토를 같이 넣으셔서 끓이시면 됩니다. 토마토 라면이라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라면에다가 계란만 넣어봤지 토마토를 넣어서 먹어보다니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보글보글보글보글해. 지금 다 익은 건가요? 네, 드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토마토 라면을 한번 제가 시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에이, 토마토 이렇게 다 먹으면 우리는 왜하노? 제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럼 저랑 한번 토마토로 홈쇼핑 한번 해보실래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시호스트 남세라입니다. 보이소TV 이장 홈쇼핑. 오늘은 푸드 중에서도 울트라 파워 퍼펙트 슈퍼푸드 경주의 찰토마토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빨리 주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보이시면요, 이렇게 안에 젤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쫀득쫀득 탱글탱글하거든요. 이장님, 토마토가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경주 찰토마토 자랑 좀 해주시죠. 우리 경주 찰토마토는요, 속이 꽉 찼고 눈꽃송이 같이 속이 굉장히 맛있고 또 보기도 좋고 몸에도 좋고 모든 면이 다 좋아요. 많이 잡수세요. 그렇습니다.
토마토 우리 몸에 독소를 쫙 배출하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미용에 좋고요. 또 영양가가 풍부해서 암 예방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 좋고요. 또 칼로리가 또 이게 낮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경주에 미남미녀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맞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먹으면 굉장히 좋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그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도마도 두 개면 폐 건강을 지킨다고. 일단 면역성을 키우는 데는 도마도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도마도를 드시면 코로나도 이겨내고 경주 농산물도 힘을 쏟고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 토마토는 네. 언제가 제철인가요? 지금이 제철입니다. 네, 여러분, 토마토는 지금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영양 덩어리, 세계인이 즐겨 먹는 슈퍼푸드 토마토 지금 제철, 또 5월까지 출하된다고 하니까요. 경상북도 농산물 사이트 사이소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전화번호로 빨리 주문 서둘러서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주문 해주세요.